우리가 보통 치유, 고치시는 사역, 또 가르침, 교육하시는 사역, 그리고 선포하심, 전도하심, 그래서 선교, 교육, 치유다. 근데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치유 사역이 3분의 2가 됩니다. 물론 치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육 사역도 하셨는데, 치유 사역을 기록한 것이 3분의 2가 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영혼육의 치유다. 여기서 말씀하는 치유는 육신의 치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 그래서 영혼육의 치유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는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이 물론 다르긴 하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구약으로부터 저주의 병,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속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못 합니다. 전염이 된다 생각하고 혹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외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지금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죠. 스스로 자신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온몸에 문둥병에 나병이 들었다는 것은 절대 불치의 병이다라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절망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은 뭐 나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주님이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이 말은 뭐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당신의 뜻이라면, 아니면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믿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13절. 예수께서 거기 줄곧시다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네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내가 원하노니 뭘 하면서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그건 안수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입니다. 본인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또 본인 자신도 자신의 병에 대해서 저주받은 느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기가 죽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누가 한마디만 해도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불치의 병에 걸렸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문둥 나병 환자에게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원대로 고쳐주겠다. 그래서 그의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안수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긍휼한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이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 용서의 말, 위로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 위로의 말을 듣는 순간에 영혼육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불치병에 걸렸다고 아주 절망적으로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내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가능성이 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너는 충분히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안도감을 주신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요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그래요. 그 나병 환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그 말은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노니 내가 할 수 있으니 그 말이에요.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 안수한 거 아닙니다. 안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동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부흥사들이 안수했다. 이게 안수 아닙니다. 안수 아니고 긍휼의 표시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크리스찬 의사들 중에요. 진료하기 전에 기도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 참 괜찮은 의사입니다. 어떤 의사들은요, 큰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딱딱거린다고요. 그 치유 잘 안 일어나요. 이게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의사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진료를 하지만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어떤 분은 기도해 준다. 기도. 우리 동네도 그렇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위로해 주고 용기 주고 믿음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아이 그 병 안 낫는다고 그런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낫죠. 아유 하나님 뭐 그보다 죽은 자도 살리는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이런 위로의 말을 치유의 말을 해야 됩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치유하는 말을 하는가? 예수님은 치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우리 제자들은요 치유자가 돼요. 치유자. 아멘. 치유하는 말을 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이렇게 말이지.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 치유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아주 이상한 모습을 하나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문둥병이 낫잖아요. 나병이 떠나갔잖아요. 13절 문둥병이 곧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곧 하나님의 능력은 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바로예요. 바로.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여 이르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해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뭐하라고 그랬어요? 증거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뭐예요? 물러갔다. 잘 보셔야 돼요.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제 이 나병 환자가 낫잖아요. 소문이 막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저도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몰래 싹 빠져나가셨어요. 그리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몰려온 사람들을 그냥 두고 왜 몰래 빠져나가셨을까요? 거기는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몰려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네. 먹을 거 막 기적 베풀어 먹을 거 주시죠. 병든자 고쳐주시죠. 문제 해결해 주시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당신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신 거 이거 하신 거지.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예수님이 살짝 물러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근본적인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를 위한 수단이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북시키기 위해서 잠깐 떠나신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닫아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리니까 이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자기 친구, 여기 뭐 무리라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네 명의 친구가 침상 네 구퉁이를 들고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말한다면 밖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침상째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 남의 집인데 기와장을 다 벗겨내고 이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한 생각해 보세요. 이 침대를 침상째 내리려면 이 지붕의 구멍을 얼마나 크게 뚫었겠어요. 예. 네. 그리고 소리도 얼마나 크게 났겠어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데, 집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이게 보통 결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은 그 사람이 반드시 나아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만 대기만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하시기만 하신다면, 자기의 친구 중풍병자가 낫는다고 하는 뭐가 있던 거예요? 믿음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뭘 보시고? 네, 믿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24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랬어요. 곧 일어나. 하나님의 치유는요,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곧 일어나 가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남의 지붕을 뚫는 것도 결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남의 지붕 뚫어가지고 먼저 하려고 그 지붕에서 예수님을 달아내는 것도 결례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결례입니다. 결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급한 상황에서 도덕 윤리를 따진 게 아닙니다. 그 급한 상황에서 자기의 친구를 낫게 해야 된다고 하는 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만 가면 낫는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급한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이 급할 때는요, 어떤 때는 윤리 밖에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도덕 밖에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급할 때는 어떤 행동은 못 하겠어요. 내가 빨리 나아야 되는데, 내가 빨리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때로는 우리 상식 밖의 행동을 할 때도 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왈부왈부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고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도 보면요, 본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본인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뭐 능력 있는 기도자가 기도를 해도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나타나요. 능력이 잘 안 나타나요. 본인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본인의 믿음보다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보기도의 효력이다. 중보기도의 능력이다. 그럼요.
본인의 믿음도 매우 중요한데 제가 볼 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보면 10명 중에 뭐 6, 7, 8명 정도는 본인의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도 예수님이 고치시더라, 치유해 주시더라. 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은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되었다. 뭐 여러분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작년 연말에 릴레이 기도를 선포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안 끊어집니다. 참 감사한 게 7시 반쯤 되면 이렇게 좀 너무 쳐서 네 분이 다 안 나오시는데 최소 두 분 오세요. 밤에. 이렇게 보면 7시 반쯤 되면 한 분이 와서 보통 8시 한 40분까지 기도하고 가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중에 8시쯤 되면 또 한 분이 오세요. 이렇게 보면 기도 제목을 써놓고 보면서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제가 볼 때 본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다 보면 8시 조금 한 15분, 20분 되면 또 한 분이 오세요. 그 또 한 분이 나중에 9시면 또 한 분이 오세요. 이 추위에도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의 질병이 해결되거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 경우에 여러분의 믿음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모두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모르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의 그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죠. 위로는. 그리고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무슨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매일 많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자기 기도만 그냥 하고 다 끝나버리면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간의 중보 기도의 책임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집에 계신 분도 아멘. 오늘 보니까 문산에서 함승희 자매님 들어오셨는데 잘 오셨어요. 제가 문산까지 이제 신방을 가야 되는데 지금 조금 이제 단계가 낮아지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통화를 하는데 처음에 뵐 때보다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네. 굉장히 얼굴이 처음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고 이렇게 매일 예배 다 들어오시잖아요. 말씀 들으니까 결국은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세포도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 찍었고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그랬으니까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세포도 생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있다면 암세포가 죽어요. 말씀이. 아멘. 그리고 그 암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뭐 하는 동안에? 말씀 듣는 동안에.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문산까지 안 가도 됩니다. 이제 가기는 갈 거예요. 안 가도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영상으로 통화하고 충분히 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치유 기도를 하는데 그 센스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광고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헌금을 몇 분이 하셔서 목사님 이거로 장비 마련하세요. 이런 분이 벌써 몇 분 오셨어요. 네.
제가 광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뭐 목요치우 기도 집회 하는데 뭐뭐 마련하고 뭐 마련하고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고 단한번 번호를 이렇게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 개인적인 번호보다는 하나 이렇게 대리점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거 한번 얘기했는데 벌써 딱 알아들은 분들이 벌써 헌금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요거로는 이거 사세요. 이거는 이거 사세요. 그래가지고 어제 하나 샀어요. 번호 하나 샀어요. 그래서 끝번호가 0675입니다. 979의 0675. 그 번호는 이제 내일 우리가 방송할 때 앞에다 띄울 거예요. 그거 보시고 전화하시면, 그리고 그 블루투스 스피커. 전화 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놓으면 서로 이렇게 여러분이 전화한 전화가 스피커를 통해서 크게 나와요. 놓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등등 해서 벌써 이게 센스 있는 분들이 몇분 이렇게 헌금을 해 주셔서 준비가 되어 갖고 이제 내일 시작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어제 새벽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기도를 목양실에서 할까? 3층 스튜디오에서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 성전이 기도가 많이 쌓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다가 탁자 하나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서서 하든지 성전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한 가지 어제 새벽에 무슨 마음을 주셨느냐면 여러분 가운데 나는 목요치유기도의 중보기도자로 사역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요, 마스크를 쓰고 오셔서 저만큼 떨어져 앉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돼요. 아멘. 그 생각을 어제 새벽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극동방송 기도할 때도요,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그 소망의 기도 할때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팀들이요 11시에 기도하는 동안에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전화는 다 왔는데 시간 한정이 있으니까 다못 받잖아요. 그러면 옆에 그 PD하고 자원봉사자가 다 적어요. 이름 전화번호 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이만큼 저도 이만큼 받아봐서 기도할 때 이만큼 줍니다. 근데 지금은 안 주고 중보기도 팀에게 넘겨줘요. 우리도 그걸 하려고 합니다. 목요 치우기도 중보기도 팀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저기 떨어져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집에서 방송 보시는 분도 나도 성전에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나는 중보기도 목요 치유기도의 중보기도 팀으로 나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 사역입니다. 사역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제 카톡으로 문자를 주시면 목요 치유기도 중보기도 팀원의 그 멤버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못 오시면 집에서 중보기도 하시면 되고요. 오실 수 있으면 가능하면 오셔서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훨씬 이 치유의 기도가 강하게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목요 치유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치유받을 것 같아요. 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때가 됐나 봐요. 아, 그동안 뭘 했는지 몰라.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때가 됐는지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누구든지 먼저 하면 되는 거죠. 보고 따라 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유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영혼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치유를 통하여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복음의 역사의 현장이 곧 우리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치유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증거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목요 치유기도 집회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오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나라 방방곡곡 시구촌 곳곳에서까지도 목요 치유기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특별히 중보기도 팀원으로 후원할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이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받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영혼육이 병들고 연약한 심령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